나온다. 언제? 절대만 넣어, 절대만 넣어. 언제? 마무리를 몰라서 그래? 내가 몸으로 해주잖아. 이게 마무리네. 감사합니다. 여 당겨주면 바로 이쁜 언니? 여 사는 거야? 여 사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렇게 어, 정에 겨워서 너무 다복해가지고 이렇게 또 붙었는데 떨어져 주세요. 그러면 화가 나지. 그지? 화가 나지. 어. 감사합니다. 저기. 자, 여기서 이제 국가 선택을 해야 돼. 일본. 자, 그러면은, 자, 2-4. 사랑 한번 가볼까? 이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제 사랑입니다. 가면서, 근데 다 여 팔았어? 근데 여 들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어? 여 다 막 팔았어? 여 다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조성! 자, 여 거문 있겠습니다. 여 꺼낸다! 쉐쉐! 어, 한 번밖에 안 그랬네? 저기. 아니 엄마하고 우리 따님이시구나, 그지? 저기 3대, 그지? 아드님이 4위에요. 4위에요? 4위. 엄마 일로 와봐요. 나 요거 하나 드릴게. 아유 지 이거 5천. 그래, 그럼 다른 거 보. 그럼 다른 거 보. 뭐 보? 다른 거 보. 어. 음반 영심아, 음반 여기 있대요. 예쁘지? 섹시하지? 정말 귀엽지? 노래는 얼마나 섹시하게 잘 불러놨는지 몰라, 진짜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한테 자리야. 엄마한테. 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서 또 하나 파는 거지. 자, 이쪽은 건물이 있겠습니다. 뭐 없어요? 미리 이쪽으로 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생 코딱으로 살면 큰일 난다. 저, 우리 언니는 아까 사셨고, 오빠도 음반 하나 가지고 갈까? 영심아, 음반. 이거, 솔직히 나 이거 야심작이에요. 내가 이거 팔아달라고 해보는 거 있어? 나 이거 얼마 없어. 내가 죽으면 이거 유작이야, 유작. 이거 내가 죽으면 어디서 이거 살 거냐고? 정말 노래는 얼마나 잘 불러나는지 몰라. 봐봐, 직접 듣는 것도 이런데 가서 기계로 녹음했을 때 얼마나 잘했겠느냐고. 만 원짜리 하나만 팔아주세요. 훌쩍. 어, 오빠, 여기 오빠가. 아니,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돈을 막 나나? 오라버니가 대단하신 분인가 봐. 오, 진짜 대단하신 형님이신가봐요? 오, 또 옷만 하나 가지고 가. 옷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 솔직히 만 원인데 옷만 필요 없어요? 어, 응? 뭐 필요하신 거 말씀하셔. 그리고 여기 영심아 옷만 하나. 엄마 아빠? 아니야, 난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엄마 아빠 이런 거 하나 최고도가 별거 없어. 그치? 어, 저기 사장님, 저 죄송한데 음반 하나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훌쩍. 이거 컴퓨터에다 넣고 이거 USB로 빼요. 제가 돈이 없어서 USB 못 해. 아이, 그 가입은 나중이고. 이거. 어. 그럼 요거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알았지? 돈 받아와. 다른 노래 해줘봐. 혹시 우리 오라버니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어요? 어, 여기 음반에 나온 노래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다 주옥 같은 노래 있어. 어,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남자는 말합니다. 미운산에 보릿고개 바람 천년직 비빔밥숲 고피밥 소풍 같은 이때 즐거운 인생 사랑과 부르는데 아주 다 24곡 들었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기서 저는 다 자신 있어요. 정말 제일 잘하는 건 없고 다 잘합니다. 그래서 자, 내일 다시 안 뜬다. 보릿고개가 나아요? 그럼 보릿고개 하라는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해야지. 지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내일 다시 안 뜬다 이런 거 안 좋아. 자, 보릿고개 한번 갑니다. 자리야, 다시 이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릿고개 가자. 자,
장관 한번 올려줘봐요. 장관 한번.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신년 새해 되면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가정의 행복 간에 평안하시라고 제가 한 곡씩 해드리는데 아까는 이제 오전에 오신 분들께 해드렸고 지금은 자 주머니 가고 덕담이 갑니다. 발언이 갑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보봉아 보살성 삼문 스님 내 지성귀하오나니 자비하신 분력으로 그거 살펴주시옵시고 299,000 동명동이 대자대비 소원 성취 건강 발언이라 가동조사 대한민국 경기도 아우도리 군포 반월호수 공원에 발걸음 주신 여러분들 가시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쪽으로 가면 제주도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면 건강 이루시고 남쪽으로 가면 마항구복덕 이루시고 북쪽으로 가면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기분 나쁘지도 말고 2021년도 건강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영심아가 기원 드린 것입니다. 좋아요.
마이크가 갑자기 부르던데. 괜찮았을까요? 내 집 구석 잘 되라고, 내 집안 복이 충만하라고 이렇게 기원하는데 박수 안 좀 뭐하냐. 진짜. 자, 저는 신나는 노래 딱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뒤에 옆에 바코드 사이에 회장님 모셔서 이분의 쩌쩌쩌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 우리 만남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왕심아 만남으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아니 아니 내려놓지 마요. 네. 자, 만남으로 갑니다. 자, 아니 뭐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보이셨는데 제가 목적이 뭔가요? 여자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인데 여자 하나씩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감개가 무량하겠습니다. 하나씩만 팔아주시면 오늘 저녁에 밥이라도 먹고 우리 제설 아픈 반이 모처럼 왔는데 매운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면 이거 여섯 좀 부지런히 팔아야 될 텐데 여섯 못 팔아도 매운탕 값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만난 거겠습니다. 우리 제 사람 부모님, 솔직히 저 옆방에 들고 다니고 엄청 민망하거든요. 솔직히, 민망하지 않다고 하나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듬뿍 넣어서, 정성 담뿍 남아서, 자, 만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막히고 노래했어. 왠지 노래가 빡빡하더라. 아휴. 괜찮았어요? 여기요, 얼른 옆으로, 옆으로. 네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면 혹시 몰라 볼까봐 제가 말씀드린데요. 여기서 노래하는 년 누구? 누구? 다른 분들은 마스크 써서 말씀 못 하시나 보다. 누구? 현장사리 김용심아! 김용심아. 거기다 손가락 붙여주시고. 현장사리 연심아! 그러면은 제 이름을 각인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거 뭐지?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뭐지? 한 번만.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불러줘. 제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제가 진짜 너무 연 안 사도 돼. 그런 분들 불러주시면. 아니, 기억감을 해야 돼. 친구 들어가. 네? 친구 들어가도 힘들어요. 저렇게 분위기 조지는 소리를 해. 분위기 조지는 소리를. 어째 저렇게 저런 거 타고 어디다 공부하고 와? 송은사님? 여기 너무 오래 계신 거예요. 자. 동국대학교 APP. 동국대학교 APP 교수님이 오셨어. 동국대학교 APP 교수님께서? 감독님 그러면은 박훈 선생님보다 바로 위네 직속 상관이네. 직속 교수님이야? 지도 교수님이지. 어 진짜요? 이게 뭐예요? 예. 이거 저주랑성? 남궁영 교수님인데. 남궁영 교수님. 동국대학교 남궁영 교수님. 어, 인터넷만 쳐봐도 알아. 쳐봐도 알아. 그죠? 남궁영은 비비크림이라고 직접 만드시는 거. 아 이거 연구하셔가지고? 아 계신가. 아 그래요? 남궁영 비비 비비 크림. 어 이거 직접 만드셨 우리 교수님. 교수님 어디 계셔? 교수님. 아 교수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충성. 난 이상한 교수님들 만 존경스럽더라 진짜로. 근데 네. 아 저한테 선물. 비비크림 좀 선전해 줘. 아 이거 비비크림 우리 남궁영 우리 비비크림 이거 시중에 없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선전하래? 왜 선전하래? 전문 대리점에서 하는 거. 아 전문 대리점 우리 남궁영 비비크림. 어우 남궁영훈 비비크림이네. 남궁영훈. 근데 이거 저한테 이렇게 다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어 이거는 시중에 파는 건 아닌데요. 이거 전문점 있나 봐요. 이거 전문점. 만약에 어디 저기 비행기 타러 가가지고 면세점 같은 데 가가지고 어 남궁영훈 이거 비비크림 있네. 아 저 우리 교수님께서 이거 만드시는 거. 어 이거 교수님들 엄청 애쓰시더라고. 어. 바꿔두자. 어. 일로 가져와봐. 우리 딸내미는 이거. 아니 가만히 있어. 저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주면. 아니 딸 안 돼. 장가니까 봐야 된대. 아 가만히 있어 봐. 우선 단어 주지 말고 있어 봐. 감독님만 주면 안 돼. 우리 감독님들도 동그랗게 두고 있는데 저렇게 눈치가 없어 우리 감독님은. 그래서 요 비비크림은 시중엔 없대요.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우리 전문 교수님들께서 지도하시면서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만드시잖아요. 난 이런 거 몰랐는데 우리 딸내미가 박사학위 이번에 졸업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밑에서 논문 내고 뭐하고 애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근데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지도편대를 잘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책을 냈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나 교수님들 정말 대단한 줄 알아요. 진짜로. 너무나 애쓰시고 고생했다고 우리 딸내미가 책에다가 두구절절이 구구절절이 교수님들 막 그냥 칭찬 막 쓰더라고 우리 딸내미가. 근데 요거는 우리 교수님은 요거 동국대학교도 요거 만드시는 우리 연구하셔가지고 만드시는 우리 교수님이신가 봐요. 근데 요거 만들어서 아직 시중에는 보급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전문점에서만 이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무슨 이거 판매사원 같잖아. 그게 아니고 감독님 네. 1호 1호 영심아가 1호 판매 1호 광고 좀 해줘 영심아가 판매 우리, 1호 근데 이거 진짜 광고 나보다도 이쁜 우리 최선아 품바님 이리 와봐. 얼굴에다 뽀얗게 한번 발라보자. 이거 어머 이거 개수 너무 예쁘다. 진짜 사랑스럽다. 좀 개수 선생님 너무 예쁘다. 남궁영훈 남궁영훈 우리 피부크림인데 한번 보자. 여자들은 이런 데 무척 관심 있거든요. 가면서 줘봐. 여기 좀 했어. 이거 느낌이 좋아. 쫀득쫀득한 게 느낌이. 아니 이거 솜 있어야지. 솜. 어디 봐봐.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 쫀득쫀득한 게 실리콘 같이 달라붙어. 어머 쫀득쫀득.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 클리어.
너무 촉촉하고, 어머 이거 향 너무 좋다. 한번 발라보고, 어머 주름살 세 개가 딱 없어졌네 우리. 보여야지, 보여야지 감독님. 이거 봐봐. 감독님. 어, 이거 바팔. 문질러봐. 어, 어 나도 이거 지금 발르판이었는데 가서 끝나면 가서 발르판이었는데, 어 촉촉하고 굉장히 좋다. 아니 우리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거 연구를 하시면 오죽 피부에 좋은 걸 다 넣어가지고 연구를 하셨겠어. 그치 이거? 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면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상표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 이름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가 어 봐봐. 그래서 영심아도 항상 캐릭터를 갖다가 막 여기다 막 여기다 저기다 막 넣잖아.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지금. 어. 이거 어 갑자기 20대로 변했다 이 진짜. 근데 이거 몇 개예요? 10개. 몇 개? 가만 있어봐. 이거 저기 딴 분들 불러. 자 우리 사라품만 빨리 챙겨. 어 이거 챙겨. 이거 교수님 이거 또 교수님한테 연락하면 이거 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대. 우리 감독님들 하나씩 드려. 감독님? 어 우선 감독님들만 드려봐. 가면서 내 것 하나 우선 챙기고. 뭐예요? 어, 빨리 하나씩 드려. 뭐요? 아니 그 우선은 저기 다른 분들 말고 감독님들만 하나씩 드려. 감독님. 유튜브에다가 광고 좀 실어줘. 여성자 감독님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이렇게 써보시면 아니 제가 이 손등에다 발라봤는데 다른 비비하고 좀 틀리네요. 이게 선크림 선 대용도 되나요? 어, 선크림을 별도로 안 발라도 되고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피부가 톤이 밝고 어, 제가 이거 볼 때는 한 21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톤도 밝고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여자들한테 관심 어 진짜 어 박보선이 진짜 어우 짜증나. 얼굴도 잘생겼는데 또 이 동국대학교 출신이시거든 우리 박 부사장님이. 소장님 날 하나 줘요. 하나 갖다 줄 충성. 뭐야 영심이 영심한 몇 개 챙긴 거야. 아 저 몇 개 아니에요. 두 개예요. 두 개. 달라고 날려. 왜냐면 우리 저 총무님 오빠 보니까. 아니 저기 아 왜 아니 이거 지금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남궁역 이거 혹시 판매점을 인터넷에 알 수 있나요? 없어. 어? 판매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연구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만들어 나오신 건데 이거를 지금 판매점이 없대요. 혹시 이건 출시할 예정인가요? 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구나. 수출을 하고 나한테 잘 벌면 교수님한테 잘 벌어서 하나씩 얻어다 줄게. 어 근데 너무 저기 사람부모님 저 집구석 망하게 생겼네. 다 따라주는데 다 좀. 우리 저기 감독님 모닥불 감독님 받으셨어? 어. 우리 남자분들도 선크림 대용이기 때문에 피부가 칙칙하거나 그러면 살짝 바른 듯 안 바른 듯 비비크림이거든요. 살짝 터치하고 나오면 피부톤도 밝고 인상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피부가 공죽지고 그러면 어디 아프냐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 내꺼 내꺼 챙겼어? 어 챙겼어. 이거 내꺼 우리 종무님 거 내꺼 두 개. 소은사님 받았어? 소은사님 안 주면 이거 저기 어 지구가 시끄럽다. 지구가 시끄러워. 못 받았어? 지구가 시끄러워. 교수님 피부에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나. 어 우리 소은사님 안 주면 세상 시끄러워. 하나 드려야 돼. 내꺼 아니야 저기 저 가봐 나 좀. 어머 아니 저 소은사님 저기 가봐 좀. 하나 드려 빨리. 세상 시끄러워. 어 세상 시끄러워. 소은사님 한 줄. 우리 야 소은사. 네네 안돼 이제 더 안돼. 안돼요. 소은사님은 나의 둘째 오빠이기 때문에 죽은 거고 요거는 우리 어. 이거 정말 이거 케이스도 엄청 이쁘다. 그치 여자들이 갖고 다니기 남궁영은 비비크림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를 하셔서 만든 비비크림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고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잘 보여 봐. 아, 이게 조금 있으면 수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국내도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이렇게 훌륭한 동국대학교 출신의 우리 박구두 짱님. 아니 근데 진짜 박구두 짱님이세요? 네 박구두 짱님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그분이에요. 사무실에 가면 사장, 사장이 오셨습니까? 막 직원들이 이래. 이런 데 가면 그지하고 있어. 존경스러운 우리 박보지사님. 자, 여기서 언제 벌써 하나, 언제 벌써 한 번만 주고 전 물러가고 우리 박보지사님께 우리 교수님 앞에서 노래 좀. 쪼쪼쪼 쪼. 네? 내일 아침에 물어봐 박보지사님이냐고. 내일 아침에 물어봐야 돼요? 그럼. 자, 너무 일찍 물어보네. 언제 벌써 2021년도도 엊그저께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란 세월이 후다후다 가버렸어요. 진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시겠죠. 이놈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을 겁니다. 저희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시는 인생의 항로가 정말 뜻깊고 건강하시고 보람되고 그런 건 내 스스로 찾는 겁니다. 자아를 찾아가시기 바라면서 언제 벌써라는 노래로 영심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사 목소리 1호 영심하였습니다. 가자.